아침에는 여기 저 투숙한 손님들 네. 식사가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 뭐 네 점을 택시에 놓고 내려가지고 바로 연락을 해서 방송을 해서 사방 MBC로 해서 다 해서 했는데 노트북만 방송국으로 갖고 와서 자꾸 그림을 어디다 흘린지 모른다 그래서 그림 리전을 못 찾아서 혹시 모르는 사람이 주소갈 것 같아서 청교대학 주변 일대 전체에다가 방을 붙여가지고 교재용으로 필요한 습작이니 돌려주기 바랍니다 해서 민근이가 했을 때 나도 알지 그 얘기 네 선배들인가? 네 선배들이구나 그래가지고 다졌다 이제 뿌렸어 노트북만 찾고 거기 위한 뭐죠 저 리하고서 우한 약자지 이렇게 쓴 건데 아는 사람이 갔으면 알 테고 모르는 사람이 갔으면 휴지로 버렸을 것이지 않냐 이거 조금만 가지고도 이렇게 했는데 뭐 알아 일반 사람들이 보면 내 미술관에 박수근 화백 작품 말고 가장 그 베스트 작품이 될 수 있는 작품이 글쎄 존재 가치 그 안 보이면 여기 못 왔죠 저기 하는 것입니다. 김 교수님 목표지 청사를 받고 있고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훌륭한 결과를 이끌어낸 구조 작업도 앞으로 한보 두고 3일 더 나가시면 조금만 이렇게 바로 돌아가시고 가끔 이제 그 평화 방송도 듣긴 하지만 와이프가 불교 방송을 이렇게 듣는 걸 좋아해요. 불교 방송 틀어놓고 그 듣다가 자고 듣다가 자고 그때 딱 한 번 이러면 내가 미치겠네 지금. 얼마나 예민해 적게 있어. 저 뭐 야단 들었다고. 이 자식 뭐? 우연한 중국을 만나 삼백성만 홍산우 시중원년 소맨눈을 뜬다 거기로 남경장 사선인들께 삼백석은 꿈에 팔려 인당수 채수로 죽은 지가 우금 3년이나 되었어! 언덕 뜨지도 못하고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 제가요? 제가 나를 네. 오빠 같이 생각했지 않나? 예, 오빠 같아요. 오빠이고 싶어. 네. 그럼 제가 교수님 말고 오빠라고. 오빠라고 불러. 예. 알겠습니다. 아빠라고 부르지 마 절대. 오빠라고 불러. 예, 오빠. 업어달라는 업. 쥐씨. 정근. 상처 투성이야. 나 일을 많이 해. 그렇게 할 거라. 뭐 그거네. 계속. 아. 예.
그래, 기둥에서 기둥까지 막 난 거. 고추장에서 고추마늘, 토마토볶음 느끼려. 수고. 수고. 기둥이 살던가 목사 같았어. 목사님도 수고. 목사보다 대단하다. 목사. 오늘 여기 기노 왔다 있고 왔다 있고가 목사 누구세요 목사? 아 저는 동갑 친구가 그 동갑 친구가 그 목사이랍니다. 목사 선수인데 그것보다 더 대단하다고. 기노 왔대. 근력이. 기노 주석은 했어요 나이로. 기노는 열. 그렇다. 열 열. 지금도 여기서 공중 회전을 할 수가 있어. 비전이요? 덤블링이었지. 가이드. 덤블링이었지. 박대. 박대.